주님이 금식을 한 거는 실상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면 그분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로마서와 예수님을 둘째 사람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도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하는 나무의 가시를 보니까 그 가시를 어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예, 탐스럽다고 그랬었어요. 탐스럽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이 떡에 대한 게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 천사가 너를 받들었는데 그 말인데 틀리지만 아무튼 그러면 기적이에요. 기적. 스타죠. 스타. 그게 높은 데 뛰어내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옥상에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려서 다 그 여의도에 착 착륙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계하지 않겠어요?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보암직도 한 거죠. 이렇게 막,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는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 내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다르게 얘기했네요. 이 생의 자랑이다. 다르게 뛰어내리라.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요거를 다르게 목사님은 저거 했는데요. 이렇게 했네요. 교재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땐 보암직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교재는 그렇게 아니네요. 잘못됐어요. 근데 요것이 요한 1서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닌 세상에 따라서 왔는데 세 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뭐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보암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교재는 어떻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예, 예 안목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그분이 사역의 시작을 할 때 그분이 결국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고 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 그분께서 실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죄를 이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인류의 죄가 원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뭐냐? 사역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둘째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다. 그 부분이고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러한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이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아까 두 절로 마가는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면 받들어주고 절하면 모든 천한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는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그 죽음의 권세인데 그 죽음의 권세 주님이 드린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면 죽으면 그 주님이 그 사망 권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십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의 초기 사역은요, 직접 가리키고 선포하고 고치고 그 주님이 직접 회복시켰던 이야기. 그래서 이때는요 주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후기 사역, 주님이 그러나 마지막대로 간다면 주로 이 후기의 시점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로 보는데 뒤로 가면 이제는 주님이 많은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 번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고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같이 보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그 110쪽에 문제를 보죠. 그 글을 쭉 읽어보고요. 그 답을 봤는데 성안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포위망은 뭐냐?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세상의 종교들. 110쪽 세상의 종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왕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성육신의 사건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 왕이 포위망을 뚫은 것, 그것이 곧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 포위망은 죄를 말하고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 성, 샘플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 성의 그 포위망은 뭐냐면 죄를 말해주는 거고 그 죄의 포위망을 뚫어주고 애쓴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들인데 다 실패하는 거죠. 실패해요. 그러나 왕이 직접 그 포위망을 뚫고 성 안에 들어간 것은 성육신이고 왕이 포위망을 뚫은 것 그것은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리 요약 시작. 십자가 부활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고 부활은 죽음 밖으로 나온 사건이고 승천은 모든 사람에게 단지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 십자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3세기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표시를 했나? 이거 뭐 이렇게 물고기, 뭐, 물고기 표시나 아니면 봉황. 봉황이라든지. 써주면 되죠. 이렇게. 봉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봉황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방주, 노아의 뭐 방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린 양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있는 이것도 이삭 이렇게 씁니다.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양 양이야 뭐 간단하죠 뭐 이렇게 양 이렇게 뭐 이런 기호들을 썼었어요. 이런 기호들을 썼었는데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죄의 형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형태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를 쓰게 되는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달리실 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제가 이제 전에 히브리서 할 때 이렇게 썼던 그 멘트인데요. 예,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에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 권세에 주님이 대신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또 매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를 드리냐? 암송아지의 피로, 염소와 양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드렸어요. 한 번만 드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그분의 피로, 당신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드려졌기 때문에. 송아지나 염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지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드린 것은 한 번, 단 한 번의 죄로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음을 아는 거예요. 해결받음을.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지금의 죄까지도 해결받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간 거예요. 부활은 뭐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 십자가는 실패인 뿐인 거예요.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가 영원한 것은 왜 영원한 거냐? 주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송아지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주님이 다시 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결론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이 없어요. 또 부활의 영광이 없는 십자가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기적을 베푼 것도 믿을 수 있고 나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또한 그분이 부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에 8번 나타났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증거들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승천한 건 뭐냐면 그분이 유대 땅에 제한되어져 있는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변화산이 있어요. 높지 않은 산인데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골고다가 있고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했던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승천한 곳이 어디냐? 변화산은 더 위쪽이죠.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승천한 그 승천 거기에 예수 승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거기 지붕이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하늘이 보였대요. 근데 회교가 이제 예루살렘 정복한 다음에 그걸 뚜껑을 덮었대요. 그래서 왜 하늘이 없나 또 왜 뚜껑을 덮었나 했더니 하늘이 보인 거는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이게 그걸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뚜껑을 한 거는 올라가다가 벽 부딪혀라 이렇게 그래서 해놨대. 무슨 말,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공간의 제한을 막는 거는 아니지만 그 승천한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승천해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승천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올라가야 재림하지 않겠어요?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분이 승천함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그분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이 봤어요. 근데 스데반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봐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저기 주님은 원래 앉는다 그랬는데 왜 서 있는 걸 봤나?
스테반이 잘못 봤나?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요. 스테반이 그때 어떤 입장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앉아 있었다가 앉아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이 나를 믿다가 이렇게 핍박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주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거죠. 주님은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복음의 요한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참소하여, 그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면 말이죠, 우리의 죄를 막 일일이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참 절실히 느꼈던 게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인터뷰 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이제 갔는데, 비자를 받으려고요, 뒤에 앉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더 많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봤던 2시간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뭐 책을 갖고 간 게 없어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게 창구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번호가 나오면 그 창구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고 그 자리에서 비자가 주든지 안 주든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각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비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제 순서가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윌러크릭이라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비자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좀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말해주는데 아무도, 그 혼자 가서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쵸?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누가 좀 내가 괜찮다, 내가 괜찮게 살아왔다는 거를 말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떴을 때 사단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이 기억도 안 하시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던 바다에 버는 것처럼 기억도 안 하는데요, 사단은 정확히 다 기억해요. 사단은 우리의 죄 짓은 거 다 기억해요. 그걸 막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누가 있는가? 대언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일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죄를 어디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이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변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그렇게 고마운 분인가요? 네, 이제 우리가 같이 성령시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시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같이 이렇게 보고 같이 한번 보죠.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민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시대로 되어 있고, 특별히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에 이어져 갈 때 중요한 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1차 박해, 교회의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탄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 성령 강림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도 성령의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해주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더 큰 일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거는 너희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거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시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실상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뭐 뒤에 있다 절기 할 때도 잠깐 얘기하겠지만요. 그 오순절은 실상은 그 열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문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50이에요. 이렇게. 맞죠? 5. 아,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뭐 가까이 있어도 하긴 못 알아보니까 하지만 제가 뒤에서 보니까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냥 말로 들으면 이게 오순절이 5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50이에요. 그래서 이 50, 50일이거든요. 뭐로부터 50이냐? 그게 유월절로부터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77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77절은 또, 예, 여러분,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예요. 그러니까, 77절, 그러니까, 77이 49, 유월절로부터 49일이 되어지는 그때 오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시죠? 40일 계시거든요. 40일 계시는 거니까 유월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일주일 되고 그리고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3일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날 주님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유월절 시작하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맨날이 못 돼요. 진짜 맨날이 못 된 거예요. 맨날이 못 돼요.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저희에게 몇 가지의 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4절.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방언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사람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각각 알아듣는 거예요. 뭐 방언은 아닌데요. 저희 그 성교학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어머님이 미국에 이 여자 교수님이 유학을 할 때 어머님이 오셨대요. 어머님이 오시고 이제 이 딸은 또 이제 공부하러 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심심하니까
그, 이 세탁소 있잖아요. 이렇게 돈, 코인 있는 그림인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시더래요. 근데 아무튼 즐겁게, 오시길. 어머니, 뭐, 말, 영어 전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어머니 뭐 하고 있으면 친구하고 얘기하고 왔대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친구가 여기 있어 했더니, 그 흑인, 한, 나하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상해서 나중에 한번 봤대요. 뭐 하나. 그랬더니, 이 한국 할머니 가시고, 이 흑인 할머니 둘이 앉으셔가지고 할머니는 한국말로 그래서 그냥 우리 집 딸이 있는데 여기 유학을 왔다 해서 내가 온 거야 하면서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또 뭐 하고 둘이 계속 말을 잘하더래요. 계속 서로. 근데 교수님이 근데 통하는 것 같더래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망원이 꼭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말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거를 다 낭곡방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실상은 이 사람의 난곡방언으로 들렸거든요. 아무튼 방언을 통해서 결국 뭐를 했냐면 언어의 일치가 왔어요. 언어가 하나 되어진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평양에 있었던 바벨탑 홍수 이후에 인간의 교만의 극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언어의 분리를 나눈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져 버렸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대조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회복해가는 언어의 불일치를 인하여서 나누어졌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세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고 증인 공동체였다. 특별히 이렇게 언어가 틀려지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